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잘못을 밝히고 사과를 받아야 제가 위안부라는 역에 회복을 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고 또 원수적이기도 싫고 쟤는 믿지만 사람 믿지 않다는 걸 해서 사법재판소 그전 가가지고 이것도 확실히 밝히자 하는 게 저 소원입니다. 유동 대사관 측에 이문수 할머니께서 스가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직접 전달을 하셨고요. 그쪽에서는 반드시 동경에 있는 외무성에 책임지고 전달을 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부가 합의하에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기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해결과 한일 양국 대립 해소를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권유 있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밝히지 말라 이런 거는 영화. 2월 16일에 스가 총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제 미국에서 위안부 운동을 하시는 이런 개인들과 단체들이 이런 ICJ 회부를 검토를 요청하는 이제 그런 서한을 공개 서한을 이제 연명해서 내기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뭐 세월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주사를 맞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님한테 가서 일본의 문제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드리러